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만들면서 이번 과정에서 또 특기할 만한 점은 저희가 영상이나 그 작업 프로세스 혹은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을 뭐 사실 100%는 아니지만 좀 최대한 많이 러프하게 그 많은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녹화로 틀기도 했지만 때로는 생중계나 유튜브나 브이앱으로 저희가 어떻게 앨범을 작업을 하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좀 이렇게 좀 사실 처음으로 보여드렸어요. 원래 항상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있는데 제작 과정 같은 거는. 그래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같이 함께 만들었다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좀 그래서 만약에 앨범이 나왔을 때 아 나중에 그 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때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하실 만한 그런 정말 팬분들과 같이 만든 앨범이라고 느끼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해왔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준비했던 사실 우리 모두 올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뭐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허한 1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답하고 서글픈 감정도 들지만 이번 앨범은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저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나도 같은 상황이다 나도 같다라고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공간은 2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시 이후에는 장례 정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